네, 저는 배성용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중간에 합류하게 됐고요. 좀 많은 고민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한 적은 없고, 찬양하는 사람, 드럼을 쳤거든요.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뭘 시켜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아주 많이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잊어버렸다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에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선교를 갔고, 사실 선교 가는 목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실 다시 와본 것이고, 저한테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회복이 많이 됐었고, 또 현재가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다시 뵀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뵐 때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한 성자 같은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사실 속으로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짜증이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첫째 날 호텔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날부터 바닥에 이게 개미군단 막 지나가고 그 바퀴벌레 이렇게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다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러다가 잘못하면 실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뭐 그래도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는데 이 스폰지를 깔고 잤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잠은 잘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치워버렸어요. 맨바닥에서 4일 동안 베개를 안 베고 자는데, 아, 디스크 걸리겠다 이러다가 디스크 안 걸리더라고요. 땀띠도 이상하게 안 났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일 동안 그곳에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되게 너무 잘했다, 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지나치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고통을 주신 선교사님께, 고통을 허락하신 목사님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았을까. 근데 너무 이게 감사했고 은혜가 됐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일 선교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회복이 좀, 저한테는 회복이 오히려 많이 됐어요. 네, 예배 드리면 회복도 되고, 찬양하면서도 도전도 되고, 네, 그랬었고, 그리고 그동안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정적으로 제한이 많이 됐었거든요. 목사님들 이제 밑에서 사역하면, 아,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다 하지 말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경직이 되잖아요. 경직이 돼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선교지에 가서 이게 좀 풀어진 것 같고. 근데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이, 아, 선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선교해봤고 다 해봤다, 너가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정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초대 선교회가 다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자,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자, 이런 좀 결단이 좀 들었어요. 좀 힘들어도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그렇게 하자. 사실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땐 제가 살았는데,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터치가 좀 되고, 극복해내자,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